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에 박세진 대리 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지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 흐름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수급은 괜찮네요, 이 종목. 변동성이 오늘 크게 확대되면서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전개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도 수급 주체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그 주가 흐름도 그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는 지난 수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주체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바 있는데요. 오늘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이며 그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비슷한 그 수급 상황과 가격 흐름을 보이며 선방하는 대형 IT 업종으로 LG전자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그 대려 실적적 부담감이 주가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지난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그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분위기 자체가 컨센서스 부합 여부보다 예상 외의 선방 혹은 다음 영업 분기인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기업들에 집중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투자자들께서 최근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예상하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거나 상승 탄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Q3라는 큰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일정을 제외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그 현재 시장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성적표보다는 다음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는 기업 쪽으로 주체들의 관심사가 좀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업종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 업황이 나빠지지 않을 혹은 지금보다 좋아질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업황 회복과 같은 스토리 역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는 이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운영체제 윈도우 8 발표와 그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그 울트라북 등의 그 PC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그 하방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DRAM 가격 동향 등그 업황 전반적인 부분이 상반기 시장에 비해 그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그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아차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실적 나온 이후에 기관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요. 주가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예, 기아차가 그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그 어제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오늘 낙폭이 더큰 상황인데요. 그 24일의 종가인 62,400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진한 실적 발표에 따른 실망 매물이 가격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 다른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그 미미한 매수 규모에 비해서 기관의 연속 순매도 물량이 워낙 크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이번에 발표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은 아니라는 평가가 조금이나마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그 3분기 동안 진행됐었던 임금 협상과 파업으로 그 생산 차질이 그 예상보다 장기화됐다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분기 이익이 그 1조 원을 하회했다는 부분이 그 실망감으로 연결된 부분이 큰데요. 그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도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현재 1,100원대를 이제 하향 돌파한 환율 방향이 그 자동차 업종에 매우 불리한 상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현재 환율 구간에서는 이제 갭을 통한 하방 지지 혹은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고요. 그 분기 실적은 실망스럽겠지만 연간 실적 목표와 판매량에는 그 부합하는 실적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전환이 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의 급락은 전략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AP 시스템 어제 하한가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흐름 좀 살펴주시죠. 예, 내용은 많이 언급이 됐겠지만 그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인 그 AP 시스템이 그 지난달 중국 회사 그 AMOLED 그 설비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내용 등을 그 제공하게 되면서 그 일부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그 내용 뉴스화 된 바가 있죠. 그 어제 하한가를 그 동뉴스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역시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며 급락 중인 상황이고요. 거래량 역시 어제를 웃도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대기업 협력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장비 납품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만약 이번 뉴스가 의도적인 기술 유출로 밝혀진다고 하면 향후 AP 시스템이 받는 타격은 사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더큰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우선 AP 시스템 자체 대응은 사실 여부가 아직 완벽하게 판가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사실 여부 판단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고, 우선 그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AP 시스템이 납품하고 있는 그 LA 모빌리티 장비에 대한 대체 납품이 가능한 회사가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대체가 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급락세로 이어지고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AP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AP 시스템 사태가 조금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의 반사 이익, 그 반대급부가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 업체들에 대한 주가 방향성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 혹시 있겠습니까? 차트 관심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거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컴투스가 그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현재 시장에 두드러지는 트렌드가 바로 그 내수와 소비 관련 업종, 그리고 엔터와 뭐 제약, 그 모바일 게임과 같은 그 불황형 소비주들의 강세 현상인데요. 일시적인 시장 조정에 따른 대안 투자처로의 자금 이동으로 이들 업종의 강세를 그 설명하기에는 그 상승폭의 변화와 정도가 엄청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드릴 그 컴투스와 같은 모바일 게임주 역시 그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큰 추세 진행을 우선적으로 염두하고 기술적인 포인트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컴투스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난주 그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작된 조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난 6개월간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었던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움직임이 지난주에 보여졌었기 때문에 다음 지지라인을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마침 오늘의 그 하락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의 현재 지지력을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고요. 그 61,500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개별 종목뿐 아니라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모니터 이 시간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에 박세신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